주님은 여러분의 구원이십니다. 잊지 마세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참으로 내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이요. 의심치만 않으면 그 구원은 항상 내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의 말씀처럼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니까 들어주시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이름의 영광,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세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내 뜻이나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된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그 일을 작정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선택된 자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선택된 자라면 그 믿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당부하고 싶은 건 이것뿐이에요. 정말 어떤 순간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믿음으로 진군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게 됩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늘 간절한 심령으로 누구를 만나든 권하는 이유가 보이는 상황 보지 마세요. 나타나는 현상 보지 마세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에 놀라지도 마시고 흔들리지도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 뚫고 나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작정되어진 일을 하신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물을 지배하는 권세자인 걸 보여준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같이 건너갈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당신은 물 위를 걸어오신 겁니다. 세상의 이치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신 능력입니다. 그 바다는 하나님이 능히 지배하는 음부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 흠모할 것도 없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죄인처럼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늘의 권세, 바로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 위도 걸으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여 당신이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오라 부름받은 자예요. 내가 오라 부름을 받았는데 주님이 지금 이 바다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딱 짓밟고 위에 쓰셨어요. 죽으심에서 부활하셔서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 생명을 능히 지배하는 창조주,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시고 오라 했는데 무리를 믿음으로 내딛었는데 그러면 무리를 믿음으로 내딛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며 가야 되는데 풍랑이 조금만 이르면 갑자기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빠져 죽게 생겼구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딱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은 아주 잘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삶을 살면 자라는 거는 아주 잘 아시는데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인정을 안 해요.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가 그 풍랑을 두려워한 것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일어날 때 그 문제에게 두려워서 넘어지고 근심 걱정하는 것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글로 보지 마세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그냥 어쩌다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 마세요. 그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라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왔어요. 이제는
내가 온전히 살고자 하는 노력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은 부르심을 받고 물 위에 섰던 베드로처럼 똑같은 권세로 우리가 바다의 권세를 누르고 그 위에 설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왜? 어디에 섰기 때문에? 오라한 주의 말씀 위에 섰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말씀 위에 쓴 믿음이에요. 항상 여러분은 모든 일을 생각하거나 행할 때 말씀을 여러분의 모든 행함과 말의 생각의 바탕 밑에 두시고 그 위에 쓰셔야 합니다. 아멘. 모든 생각을 어디에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에 있는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마음도 말씀에 비추어서. 아멘. 아멘. 모든 것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지금 바다 위에 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순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으로 그랬나요? 내 능으로 그랬나요? 듣고 순종한 것. 오라 한 대로 듣고 순종한 것뿐이에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사람이 물 위를 어떻게 서 있어? 걸을 수가 없지? 이치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받는 그 즉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발을 내딛는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주님이 미얀마 선교를 가라고 했어요. 그때 제 상태는 저는 이제 신학교 막 졸업한 사람이고 뭐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영어가 일단 짧았거든요. 그냥 영어로 신학 공부를 했지만 영어가 너무 힘든 사람이 영어로 가서 강의 듣고 숙제 내고 시험 보느라고 머리털이 다 빠질 정도로 힘들었는데 졸업하자마자 5월에 졸업했는데 6월에 그 미얀마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주 동안을 영어로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영어를 알아듣는 것도 어렵고 영어로 말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 영어로 가서 성경을 어떻게 강의를 그것도 하루 설교도 아니고 3주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침 8시에 시작을 해서 밤 6시까지 그걸 3주를 기절을 하겠죠. 그런데 저는요 그동안 주님이 훈련시키신 게 뭐냐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저는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이었어요. 노라는 게 없었어요. 항상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할 때도 청년부를 가르칠 때도 아버지 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말씀 전해야 돼요? 말씀 주세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아이들을 돌볼 때도 지혜달라 그래서 게임도 내가 막 만들면서 구하면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배포가 생긴 거예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누가 책임이 있어요? 주님이 책임이 있어요. 난 책임 없어. 택하신 이가 주님이에요. 나 영어 못하는 사람을 왜 택하셨어요? 택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요한복음 가서 강의를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요한복음 영어로 쓴 거를 가서 카피를 해가지고 그걸 가서 그냥 보고 읽고 가르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사역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목사님도 허락을 안 하고 도무지 도서실에 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 일주일만 휴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또 선교를 3주를 갔다 와야 되니까 안 된대.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오직 요한복음을 영어로 그냥 듣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이 떠나기 직전에 새벽 기도에 말씀을 주시기를 너는 가서 그 시작하는 날 전에 2시간씩 무조건 기도를 하래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날 증거할 말씀을 주리라. 증거할 말씀을 주셔도 이게 영어로 나와야 되는데 주님은 참 답답하시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제가 할 것은 순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이 안에서는 두렵고 떨려서 가슴이 콩닥콩닥 제가 새 가슴이거든요. 콩닥콩닥 겁이 많은데 겁이 나서 떨리면서도 그냥 아멘 하고 갔어요. 비행기에서부터 잠도 안 와요. 야, 14시간 타고 가서 한국에 도착하면서 비행기 바꿔 타고 미얀마 가는데 잠도 안 와요. 너무 긴장하고 떨리니까. 그런데 공항에 딱 내리니 저는 미얀마가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아주 무서운 나라더라고요. 근데 여자 혼자 몸으로 가라 그런다고 겁도 없이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공항부터 으시시하더라고요.
근데 신학교 학장이 나와서 첫 번째 질문하는 게 무엇을 가리킬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가리키겠다 했더니 눈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벌써 요한복음 강의 두 번이나 했대요. 그럼 나 요한복음 세 번째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요한복음 강의를 영어를 잘한 사람들이 왔을 것이고 강의를 두 번씩이나 했는데 내가 그래가지고요 호텔로 들어가서 가방 놓자마자 침대에 딱 엎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막 소리치르면서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두 번이나 강의를 한 거를 왜 세 번째 나를 또 하라고 그러냐고. 그 사람들은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고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똑같은 거를 세 번째 강의를 하면 도대체 이 3주 강의를 어떻게 내가 이걸 감당을 하냐고 울고불고 하나님에게. 그러고는 할 수 없잖아요. 자야지. 그래놓고 잤어요. 나는 몰라요. 2시간 일찍 일어났으니까 2시간 일찍 깨워주시고 그냥 말씀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세요. 그러고 그냥 잤어요. 그랬더니 새벽 4시에 정확하게 잠을 깨우시더라고요. 그리고 2시간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중에 말씀이 떠올라지는데 마치 어떤 뭐라 그래요? 동영상이 이렇게 지나가듯이 말씀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쭉 들어가요. 이거 때문에 이거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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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날 가르쳐야 될 말씀이 뭐부터 시작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끝날 것이 그냥 쭉 지나가고 끝이에요. 자, 큰일 났다. 기도부터 영어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이것도 암담하고 쑥 지나간 것을 어떻게 이거를 설교를 해야 되나 걱정이 돼서 이제 그 메모패드에다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만 쭉 적어가지고 가서 섰어요. 제가 이 간증을 왜 하냐 하면 정말 우리 안에 생명만 담아져 있으면 일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예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Glad to meet you. 나는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말 통역하는 동안에 다음 말 할 것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영어가 짧으니까 주님도 길게 안 하죠. 그래서 짧게 또 말을 했어요. 그거 통역하는 동안에 또 짧게 통역하는 동안 또 짧게 말씀을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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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그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3주 동안 강해를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순종만 했어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뭐 하라고 하시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갔을 때 정말 주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단이 방해를 해요. 미얀마는 이 절이 굉장히 왕성한 나라예요. 중들이 제 뒤를 뺑 둘러섰어요. 그래가지고 막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나를 이제 공격하고 날 죽이려고. 그런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러고서는 다음 말도 안 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이 중들이 팔라당 뒤로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날 가서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확성기를 틀어대고 바로 옆에 절인데 주문을 외워대는 소리가 방해를 하지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우리 다 같이 저 주문을 외우는 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멈추게 하자. 이 강의가 다 끝나는 3주 동안에 절대로 저 주문은 저들이 외울 수 없도록 모든 마이크 시스템이 다 망가지든지 뭐 어쩌든지 간에 이 소리를 우리는 다시는 들을 수 없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하자. 그러고서는 다 시켰어요. 그랬더니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하니까 끊어졌어요. 제가 이번에 인도에서도 비가 억수같이 와서 이 비를 멈추게 하고 햇빛이 비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진짜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학생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서 정말 예수의 이름의 이 생명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아예 인식을 못해서 사용을 안 해요. 칼을 두고 칼집을 딱 채우고 이걸 꺼내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얀마에서도 학생들이 그걸 하면서 깜짝 놀래고 인도에서도 어찌 이런 일이 그거는 크리스틴이 멈추게 한 게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그래요. 와, 크리스틴 대단하다. 근데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 누구신가? 우리 주 예수님.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 칼집에 칼만 꽂아두지 마시고 그 칼 뽑아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르쳐주니까 얘네들이 아 정말 이런 거를 내가 가졌다는 걸 한 번도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사용하세요. 아, 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에 넘어지지 마세요. 폭풍
폭풍이 불어서 그 파도가 치는 것에 무서워서 넘어지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는 와라 할 때 내가 그 권세 이름 위에 올라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권세를 내가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리는데 한 번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잠깐 베드로가 물에 있다가 금방 도로 빠졌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말씀 들으면 은혜 받았다. 그 다음에 도로 꼬르륵 가가지고 주여.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그 권세, 그 능력, 그거 매 순간 사용하세요. 그러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원이 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은 매 순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또 내가 받은 권세와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아멘. 성경은 그냥 글이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는 말씀의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 요나서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마지막 장 4장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랑코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랑코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랑코를 갈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랑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방랑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죽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건의 모양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네 가지 단어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 삶에서도 사랑이 나누어지죠.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 이걸 뭐라고 해요? 에로스 사랑.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 이거는 필레오 사랑.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토르게. 에로스, 필레오, 스토르게. 이 모든 사랑은 다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이 왜 이와 같이 사랑을 나누었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어떤 관계로 그분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를 이렇게 육체적으로 느끼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며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를 섬기는 그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그와 같이 아비 어미가 자식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피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자식 피로 나왔죠? 자식이 문제가 생길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물며 내 자식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 아낌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이 모든 사랑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심치 말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 하는 짓이 다 이뻐요. 그리고 뭐든지 주고 싶어요. 아낌없이 주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낌없이 주고 싶고 정말 뭐든지 이쁘고 아기가 똥을 싸도 그 똥이 안 구린 거 이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되 내 모든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너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버리고 다시는 내가 너를 그 기억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죄를 져도 그것도 이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시니까 그 인생을 알아요. 인생을 아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어떡하지 하고 숨지만 주님은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육체의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용서를 하기로 이미 작정했고 기억하지 않기로 이미 작정하고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입니다. 다만 뻔뻔스럽게 죄를 짓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하도록 율법을 우리 앞에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괜찮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 나는 죄인이니 주님 나에게 긍휼로 이 십자가를 주신 그 은혜를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로 은혜 앞으로만 돌아가시면 돼요. 죄를 지면 지을수록 뭘 깨달아지냐면요. 은혜를 깨달아져요. 전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하나예요. 내 죄사함 받은 게 너무 큰 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죄인인 걸 알았고 너무너무 죄인이어서 도무지 나 같은 자는 쓰레기통에 딱 처박아서 그냥 외면해버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그런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이런 죄인을 내 사랑하는 딸아 꼭 이러고 부르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니 도대체 기뻐하는 짓 하지도 않는데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야 그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한 걸 발견하면 할수록 죄를 발견하면 할수록 이러한 죄인을 어찌 사랑하시나 이러한 죄를 어찌 도말해버리시고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나 그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가셔야 합니다. 죄가 많을수록 죄사함을 받은 게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만큼 받은 은혜가 큰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요나는 어땠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고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날 구원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믿는다고 교회를 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모르니까 문제만 일어나면 근심, 좌절, 절망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또 나한테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미워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건만 생기면 나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해서 나도 싸우려고 다 이를 갈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모르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아시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요 나와 같다는 거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나가 고백한 이 고백은 바로 시편 103편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가 압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말씀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한 말씀을 요나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지만 주님은 계속 누구를 보냈어요? 사사를 보내셨어요. 사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둠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촉구한 것은 회개예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알게 한 것은 바로 여호와만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말한 것이고 그들에게 오직 한 분 구원의 하나님 그들의 주가 될 수 있는 분은 다른 신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한 것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말해요.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은혜가 크신 분이라는 것. 그러면 누구에게만 은혜로우시고 누구에게만 자비로우시고 누구에게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은혜가 크시냐 이거죠. 아니요. 왜 여러분이 집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괴롭고 힘드냐. 내 남편이 나를 괴롭히면 정말 믿거든요. 저도 남편한테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너무 남편이 믿고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그래서 이혼을 몇 번씩 생각을 하고 수없이 생각했어요. 근데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없이 생각한 이혼. 그런데 그 아이들이 걸려서 이혼할 수 없으면서 억지로 사는 인생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남편이 엄청 아주 못된 사람 같은데 사실상 그게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이 그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고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입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자예요. 그 자비와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예요. 그런데 내 남편 예수 안 믿고 내 남편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나를 이해도 하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는 부부간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사람. 너는 너 나는 나. 이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마음이 바로 제 마음과 똑같았어요. 그 니느웨의 사람들은 죄인이요. 그들은 죽어 마땅한 자요. 아주 믿고 미운 사람들. 그래서 저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으면 안 될 사람들처럼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분을 냈어요? 하나님 앞에 분을 내기를 3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이 오면 뭐라고 말하세요?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난 죽어도 천국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주여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요 말이 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런 기도 하시는 분 저 말고도 또 있을 거예요. 정말 이 세상 살기 싫었어요. 정말 이 세상에 미련도 없어요.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지 않으니까 맨날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정말 못 살겠다야. 그래서 좀만 내 생명 거두어 가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인생 천국 가는 건데 조금 빨리 가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 왜 이 고통을 더 겪으면서 이 땅에 살아남아야 되느냐. 그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자살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하면 안 되니까 주님이 내 목숨을 좀 걷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하냐면 주님 제가요 자살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데려가시되 그냥 한순간에 심장마비가 나서 딱 죽어버리게. 왜냐하면 고통을 오는 건 또 싫어. 시름시름 앓아주는 것도 싫으니까 그냥 순간에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도 했어요. 나중에 그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게 요나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이 니느웨가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은 자기에게는 생명을 걷어
가게 하고 싶을 만큼 괴로운 거였어요. 자기 아픔을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가 잘 되는 꼴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어요. 그런데 나에게 정말 사기치고 나를 괴롭힌 사람이 옆에서 잘 나가는 거 보면 배가 아프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기도 자연히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 요나가 바로 그 심령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니누에 오늘 이걸 맨 마지막 장 정말 그 영혼들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12만 명. 그런데 주님이 볼 때 그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단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땐 저들은 좌우, 선과 악을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고 말해요? 저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내가 좀 믿는다고 깜짝깜짝하지만 주님이 볼 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어리석은 인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용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죄를 져도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 요나는 도대체 나보다도 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고 그래서 옆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원수짓을 하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죄악의 인생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기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치가 없어요. 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죄를 지을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인 걸 아세요. 그런 나를 그냥 값없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값없이. 그리고 그 사랑이 그냥 나를 품으신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용서인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이쁘게 보여서 품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니까 이쁜 거예요. 아멘. 자식이 잘못 저질러도 이쁘죠? 사랑스러워요. 울어도 이쁘고 그 우는 것도 어찌 그렇게 이쁜지 똥을 싸도 그 똥이 어찌 그렇게 이쁜지 그 자식 키울 때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와 같이 이뻐하고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철없는 남편도 내 옆에 속세기는 자식도 주님 앞엔 똑같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내 눈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잣대가 있을 뿐이지 주님 앞에는 아무런 그런 잣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형제의 티끌이 보일 수 있는 그것은 그 티끌이 아닌가 아주 그 죄가 작다라는 거고 들보는 죄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눈은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자범죄들은 아주 작다는 거예요. 왜? 왜 그 죄가 작다고 말씀하실까요? 들보는 왜 크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왜 크고 그들이 지은 죄는 왜 작다고 말할까요? 빙산이기 때문에. 빙산은 위에 보이는 것은 아주 작음이지만 그 밑에 크게 자리 잡은 게 더 커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짓고 있는 인생이 짓고 있는 자범죄는 어디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 숨은 죄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죄성으로부터 말미암고 마귀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 지은 죄 그것은 바로 이 마귀 때문에 지은 거기 때문에 그 마귀를 다 진멸했고 이들은 그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죄 자범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작은 거예요. 진짜 큰 건 마귀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요나 같은 이러한 자들이 그 잣대로 하는 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건 누구가 짓는 죄에 똑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은 죄.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거. 하나님이 절대로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재판관처럼 앉아서
정죄하고 자기의 잣대로 죄인이라는 딱지를 딱 붙이고 내가 그를 향해서 분을 내고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거. 이거는 바로 사단이 짓는 죄를 내가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있는 죄를 판단하는 율법의 눈은 들보요. 저 영혼이 짓는 죄는 티끌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죄가 더 커요? 내 죄가 더 커요. 내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죄이기 때문에 완전히 교만의 죄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짓는 자범죄의 작은 것은 아주 작은 거. 알겠습니까? 요나가 그래서 막 성을 냈어요. 9절 말씀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넝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요나가 화를 내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있고 더디 인내하시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이 분을 내는 거. 내가 옳기 때문에 분을 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을 내고요.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분을 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내는 것은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요나가 니느웨를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눈은 율법의 잣대로 보았고 그 율법 때문에 분을 낸 거예요. 그 분을 낸 것은 결국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도 않았고 자기 중심이 되어져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니느웨로 인해서 성을 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겸손과 온유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그냥 그리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삶. 사랑이 있으면 성을 낼까요? 안 내요. 사랑이 있으면 다툼이 없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성을 내는 거예요. 죄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는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성경이 하신 말씀을 제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내가 성을 내고 사랑은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따지면 맞아요. 그런데 이치적으로 따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욥기 5장 2절 말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렇다면 분노를 내는 자는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자예요. 시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분을 내는 거,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픈 거, 이거 시기하는 거잖아요. 이 시기하는 거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을 건드려가지고 화를 나게 하는 거, 이거는 미련한 자예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서 사는 미련한 자요. 세상에 속아서 사는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버선발로 뛰쳐나갔어요. 늘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멀리서 볼 때 아들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이라도 하여 내가 그냥 먹고라도 살자 해서 육체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가락지를 준비하고 새 옷을 준비하고 살찐 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땐 뭔가 육체에 조금 유익을 얻고 뭔가 육체에 축복을 얻고자 예수님을 믿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가락지를 껴주세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이 가락지는요 권세를 상징해요. 이 가락지가 항상 뭐를 문서를 찍는 거거든. 땅을 팔 때에도 이걸 가락지를 찍고 이게 도장이에요. 도장. 인감도장. 권세를 상징해요. 또 옷을 입혀요. 아버지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제물.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주시고 우리로 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가 돌아온 탕자이지만 첫 아담이 아들로 지어졌어도 죄 가운데 돌아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예수님 앞에 정말 나오면 뭔가가 살 것끼리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그가 허랑방탕하게 다 잃어버린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아니하고 그를 그의 품 안에 아들로 다시 삼아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얻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장자는 뭐라고요? 분을 내요. 28절에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여서 권합니다. 노하여서 어디에 들어가기를 즐겨 하잖아요. 잔치자리에 들어가기를 즐겨 하지 않아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아버지의 일터에서 여태 일했는데 어떻게 이런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 번을 베풀지 않았느냐. 분을 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매일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녀서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태신앙들 그냥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인들이 참 축복받은 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모가 예수 믿고 자식에게 예수 믿게끔 만들고 지금 믿음의 가정 속에서 자라나게 한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축복이 그들을 따라다녀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엄마 정말 부모가 믿는 것으로 자녀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알게 된다.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부모가 예수 안 믿는 집하고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는 집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뭔지 자기가 잘한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잘 된대요. 엄마 덕분에 그렇게 말해요.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내가 늘 하는 말이 너 공부도 안 했는데 대학교도 좋은 데 가고 너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취직도 잘 되고 이거 다 누구 덕분이야? 그러면 예수님 덕분. 정말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잘 믿어야 되는 것이 그냥 저절로 그 축복이 자녀에게 내려가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분을 냅니다. 자기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잡아준 송아지만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리 교만하게 굴었어도 그들이 가진 복이 참 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특별한 복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잠깐 동안 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잠깐 동안 믿지 않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믿지 않으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교훈으로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그들은 그 많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든가 또 바벨론에 끌려가는 일이라든가 또 홀로코스트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이 다 겪은 것이 누구 때문에? 우리 구원 때문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고래 뱃속의 고통 속에서 있게 하고 결국 니느웨로 토해내게 한 것과 같이 그 3일 밤낮의 고통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결국은 니느웨 이방족속들 그 죄악된 세상 사는데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한 건 바로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로 인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한테 결코 잘난 척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빚진 자로서 우리가 되갚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를 보내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단 하나의 구원의 이름을 십자가밖에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만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율법만 가졌기 때문에,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분을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허락해요? 박넝쿨을 허락하세요. 이 박넝쿨이 자라나서 그 땡볕 밑에서 이제 자 어디 보자, 어떻게 되나 좀 보자 그러고서 있다가 보니까 무지무지 땡볕에 더우니까 박넝쿨을 너무 기뻐했어요. 괴로움을 면하기 위해서 박넝쿨에서 즐거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조금 뭔가 만난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있는 거 있어요. 너 두고 보자. 그런데 주님이 뭘 예비하셨다고 7절에 말해요? 벌레를 예비하사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세요. 자, 내가 안일하면요 내 삶에 내 심령에 박넝쿨에 벌레가 찾아와요. 뭔가 내가 선 줄로 생각하고 뭔가 나는 된 줄로 생각하고 아니하면, 박넝쿨에 그 기쁨을 갖고 있으면 벌레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벌레를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벌레가 오는 거잖아요. 그 벌레가 와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 것을 갈아먹어서 없애버려요. 혹여라도 내가 어떤 물질이 좀 있어가지고 물질 때문에 하면 그 물질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기고, 자식이 내 모든 전부가 되어지면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 때문에 고통하는 문제가 생기고, 너무 남편을 좋아해서 남편 하면 남편 의지하지 말라는 문제가 생겨요. 벌레가 이 박넝쿨을 갈아먹은 것과 같습니다. 박넝쿨을 갈아먹으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해가 뜰 때는 뜨거운 동풍이 불었어요. 내게 어떤 환란과 바람이 불어올 때 그 고통 때문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조금만 없어져도 우리는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게 바로 요나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의 귀중함을 말하고 있어요? 잠깐인 박넝쿨을 귀하게 여기는 너희의 그 박넝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의 생명이라는 것. 그 생명은 너희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저 니누에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주신 생명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그 생명을 주신 네가 내 가정에 그 생명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가 지금 고통의 죄악 가운데서 나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그 죄를 보는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내 잣대에서는 도무지 용납될 수가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박넝쿨도 주실 수도 있고 박넝쿨을 제거할 수도 있고 그 땡볕에서 나를 지키실 수도 있고 나를 다시 그 땡볕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나아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주어진 어떤 안락과 조금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준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되 주님이 이것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하십니까? 모든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귀중함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그 생명만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니누에 저 있는 수많은 저 사람들, 거기에 짐승들, 이들이 갖고 있는 생명이 그렇게 가치 없지 않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네가 이 하나의 보잘것없는 식물체인 박넝쿨의 생명 때문에 네가 그 안에서 뭔가 햇빛을 가리고 잠깐 동안 안식하고 기뻐했던 이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의 생명, 그 영혼 생명이 얼마만큼 여러분 마음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 남편이 나한테 좋은 걸 해주고 내 자식이 내 말을 잘 듣고 하면 이쁘다가 조금 잘못하면 미워지고 그리고 속이 상해서 아이고 차라리 나가 죽어라. 옛날 어머니들 그런 말 참 잘했어요. 이게 얼마나 저주인지 몰라요. 여러분 입에 저주의 말 하지 마세요. 축복의 말만 하세요.
축복만 빌어도 부족한데 어떻게 내 자식한테 저주의 말을 해요? 주님이 나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귀하게 여긴다는 것. 성경은 그것을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 영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옆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요 나와 같은 마음이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 같으셔야 되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옆에 죽어가는 영혼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안타까울지를 마음으로 품는다면 부족한 영혼을 볼 때 그 부족함을 이렇게 인상 안 찌푸릴 거예요. 교회 가보면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고 뭔가 통하고 한 사람들하고는 친해요. 그렇지만 뭔가 인상 찌푸리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피하고 싶어. 그래서 피해요. 환영받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러나 환영받지 않는 사람들 주위에는 친구가 없어요. 그 사람 늘 외로워. 여러분 어떤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말한 진정한 너의 이웃이 누구냐? 거기서 제사장 아니어요. 레위인 아니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진정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죄인이 죄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얼마나 죄사함을 받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 내가 정말 이 죄에서 사함을 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의를 그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 사마리아인은 그냥 예수님이야 라고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라는 의미는 그 사마리아인의 심령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죄인인데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너 죄 없어 하고 거저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내가 가진 모든 영광 너 가져 와라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서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줘야 할까요? 라고 베드로가 물었을 때 이르네 이런 것도 용서해줘라. 그러니 이와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어찌하여서 성을 내고 분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물어뜯고 자근자근 씹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자근자근 다른 사람을 씹는지 몰라요. 조잘조잘 지절지절 요거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절지절 조잘조잘 다 사단이 그 혀를 조잘조잘 지절조잘 하면서 이간시키는 짓을 하는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임을 받고 사단에게 쓰임받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거 이 요나를 통해서 아우 요나가 그랬구나 그렇게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새기셔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성경에 너희는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라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은 법입니다. 법.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계명. 그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왜? 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예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나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안 죽으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 조각목을 잇는다 그랬는데 그 방주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역청을 발라야지만 됩니다. 또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우리는 각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고 하는데 벽돌과 벽돌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건물이 건물과 건물이 연결이 되어질 때 이 사이에 반드시 분리되어야지 않은 뭔가가 붙어야 되잖아요. 시멘트가 있어야 돼요. 방주도 역청이 있어야 돼요. 이거 못 가요? 십자가. 십자가에 내가 죽고 너도 죽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건 한 세대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 세례가 뭔지 말씀드렸죠? 그 세례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내가 죽고 나에게서 사랑이 나타나는, 내가 죽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 그게 교회를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이 율법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봐서 콩깍지 가셔서 그냥 다 사랑스럽고 이뻐 보이게 되는 거, 그걸 우리는 가져야 돼.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도 사랑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죄인도 사랑할 수 있는 건 내 죄사함이 많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으셨어요? 살 수 없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내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라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바다 위를 걷는 권세를 가진 자예요. 예수님 위에 얹혀진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얹혀졌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가는 대로 그냥 가면 돼요. 이게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안식입니다. 믿음 안에서 안식, 믿음 안에서 평강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 삶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죽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보아하니까 박넝쿨이 있어서 나를 기쁘게 했던 일이 있다가 그 박넝쿨이 벌레를 예비하신 하나님 때문에 걷어지기도 하고 동풍이 들어와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자 하심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께서 보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 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한대요. 왜냐하면 욥이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경험을 했던 것은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섬기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어떤 열심의 신앙이 아니라 은혜를 매일매일 알고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사랑이 풍성해져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어때요? 항상 행복해야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매일매일 안다면 여러분 매일 행복하실 거예요. 은혜를 매일매일 아시면 행복하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행복해요. 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알도록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자꾸 보니까, 자꾸 육적인 걸 보고 자꾸 땅의 것을 보고 자꾸 일어나는 현상을 보니까 은혜만 생각하라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 오직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다른 것은 당연히 준다는 거. 그래서 그를 징계하니까 너희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말씀은 돌이켜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이 사랑을 아는 자라면 반드시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찾으셨으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는데 이 요나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남에게 또 율법을 요구해요. 율법을 지키도록. 나도 안 되면서 다른 사람은 그걸 지키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똑같이 다시 율법의 저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셨는데 내가 도로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절 말씀, 로마서 2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율법 아래 내가 도로 들어가서 똑같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을 판단할 때 나도 판단을 받고 남을 정죄할 때 나도 정죄를 받는 거예요. 내 눈으로 어떤 것을 정죄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판단으로 결국 내가 가슴이 아파요. 남편이 잘못했을 때 그 남편을 잘못한다고 하면서 정죄한 그 순간에 상처는 오히려 내가 더 받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남편을 정죄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니까 내가 이익이더라고요. 밤에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대로 기도하고 그냥 자요. 전에는 늦게 오면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야.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밥도 안 먹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손해야. 밥 안 먹어서 배고라. 분을 내어서 스트레스 팍팍 받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그래가지고요. 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니까 분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늦게 오면 일이 있어 늦게 오나 보다.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냥 편안히 자요. 아침에 보면 와 있어요. 아, 왔구나. 감사합니다. 끝.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보니까 내가 좋더라고요. 남이 좋은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혀. 그러면 이 괴롭힘을 통해서 내가 또 주님 앞에 죽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골노골해지더라고요. 나를 온유하게 만들어주니 그 사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축복하게 돼요. 주님 저를 축복하옵소서. 저가 나를 이렇게 온유하게 해주시고 온유한 사람 뭐를 얻는다 그래요? 땅을 얻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땅을 얻게 생겼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 더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주님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차별 없는 햇빛이에요. 해가 비치는데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해가 비춰주는 것과 같은 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다 주었어요. 그런데 나무가 강가에 심겨지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준 은혜는 똑같이 다 값없이 준 것인데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뽑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지게 하신 것은 다른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처음엔 값없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로 선택하게 하세요.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오늘 이 야고보서가 한 말은 너희가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는 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 이제는 우리는 무슨 분만 내야 돼요? 신령한 분만 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분을 내야 되는 거지 내 육체의 어떤 정욕 때문에 나 때문에 성을 내어서는 안 돼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니까 기억하세요. 내 나무가 여기 뿌리 위에 박았다, 조리 뿌리 박았다 이렇게 되면 로마서 11장에 말한 것처럼 그냥 접붙임을 받았는데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첫사람 아담에 갔다가 마지막 아담 예수께 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말라 삐뚤어져서 과일을 못 맺어서 불태워지는 거예요. 저는 늘 신앙 안에서 이길 때 말씀을 붙잡았어요.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으면 나는 진액을 먹어야 돼. 그 생명수의 말씀을 먹어야 돼. 나는 이 말씀을 먹고 절대로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에스더의 말 늘 나한테 되뇌였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또 막 기도하면서 기도응답이 빨리 안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여기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고 나는 그 말씀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아직 이걸로 결단하면서 나와 늘 싸웠어요. 결국은 그 싸움이 나를 죽게 만들고 그 싸움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더 얻는 자가 되게 했고 생명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건 결단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거 이것만 아주 줄기차게 했습니다. 우리가 할 건 믿고 순종하는 거. 오직 말씀에 서서 말씀만을 붙잡고 쓰는 거. 이게 할 것뿐이에요. 다른 거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본다면 이 생명의 그 귀중함과 그 생명이 나에게 준 것처럼 또한 내 남편에게도 주고 내 자녀에게도 주고 내 일가 친척에게도 주고 내 형제 자매에게도 주고 이 모든 생명의 귀중함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배불리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그동안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야 이건 내가 조금 잘못 생각했구나. 이건 내가 조금 잘못된 길로 갔구나. 깨달아 알아준 게 있으신지요? 바로 이 요나가 나예요. 나. 내게 있는 요 박넝쿨 때문에 아유 기뻐 이랬다가 박넝쿨 없어서 아유 난 죽겠어. 요게 바로 나예요. 주님은 그러나 그 구원에는 변함이 없으시고 그 생명을 주시는 것에는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오늘 부르셔서 오라 하신 주님은 결국은 베드로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의 많은 제자들을 만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통을 잘 통과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를 삼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어둠의 터널을 믿음과 인내로 지나왔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왔을 때 이렇게 주님이 세우셔서 제자를 삼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 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은 것이에요. 주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을 이와 같이 세우시고 외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자신 있게 믿음으로 진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